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팔레스타인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쟁과 전쟁으로만 각인되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열정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고 계속 투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화 항쟁, 이스라엘에 맞서고 또 세계 여론과 힘을 합해가면서 어떤 자생력과 이제 생존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운동은 처절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현장을 다녀보면 흔히 아랍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중동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고 우수한 고급 인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중동의 여러 연구소나 대학 같은 교육기관에는 팔레스타인 출신 엘리트들이 사실상 많이 활동하고 있고 주변 아랍 국가들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고 또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하면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도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됨으로써 나라를 잃고 그동안 네 차례, 즉 1948년, 1956년, 1967년, 73년 네 차례 중동 전쟁으로도 자신의 그 고토 회복을 못하고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으로 빼앗은 점령지 일부에 1993년 오슬로 평화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공존하면서 즉 요단강 서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이걸 PA,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를 건설하고 현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꿈꾸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압박에 맞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의 발단은 1948년 팔레스타인 심장부에 아랍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고 이 결정적인 충돌의 확산은 결국 1967년 3차 중동으로 이어진 거죠. 이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승인한 자국 영토를 넘어서 이웃 아랍 국가들의 영토까지 같이 점령해 버린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점령지, occupied territory라 그러고 이집트 북부의 시나이 반도, 또 동예루살렘에 있는 웨스트뱅크, 지중해 해변의 가자 지구, 또 시리아 접경 쪽의 옥토인 베카 계곡과 골란 고원 등이 이제 점령지로 이스라엘 손에 넘어간 거죠. 물론 뭐 승자의 특권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비옥한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아랍 국가들에게 이제 또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가혹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저항했고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 결의안 242, 242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점령지 영토 반환과 군대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338조로 다시 요청하고 지금까지 적어도 13차례 이상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 반환과 원상 복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원칙과 국제법 준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죠. 더 나아가서 돌려주어야 할 점령지에 12개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5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반환은커녕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자국 영토화 하겠다는 야욕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있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점령지 내에서의 유대인 정착촌 문제입니다. 자국 안보우선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거죠.
이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빼앗긴 영토와 자결권의 확보를 위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중동 분쟁의 핵심입니다. 파타, 이제 PLO의 핵심 조직이죠. 파타 같은 조직은 비교적 온건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해결하려는 쪽이지만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마스 같은 급진 조직은 양발대로 다 양보했는데 결국 양보만 하다 보니까 결국 모멸과 민족적 자결감만 빼앗기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경 무장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마스는 미국과 이스라엘부터 이제 군사조직으로서 테러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국제적 요구를 무시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이 수도로 천명하고 있는 또 국제 관리하에 두기로 되는 예루살렘을 자국 수도로 선포하고 어차피 돌려주게 되어 있는 점령지 일대의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1980년 예루살렘법 제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478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법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천년 이상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자결권의 행사라는 인류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종교적 성소로서 예루살렘은 인류의 공동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각각의 종교 행위는 지금까지 보장되었습니다. 1300여 년간 이 원칙은 지켜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은 다른 신앙, 다른 가치가 공존하는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중동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로드맵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슬로에서 합의한 대로 두 나라가 서로 공존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과 보상 문제, 또 전력과 수자원의 배분 문제 같은 실무적인 현안들은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에 도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다하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나 국제법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아랍은 물론 이스라엘도 동시에 준수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한다면 평화는 의외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억압과 생존을 위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에서의 민주화 투쟁화 과정도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겠죠. 무엇보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생존권 투쟁이었고 인권 투쟁이었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자존심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고 중동에서는 드물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와 건강한 투표 제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들의 인식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로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민주화 과정이 매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측면에서 인권과 민주를 위한 팔레스타인 투쟁의 역사를 민주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체제 내에서의 팔레스타인 정치적 갈등과 민주화 운동의 진전은 야셀 아라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94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야셀 아라파트가 지휘하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파타 그룹과 또 가자 지구의 뿌리를 둔 쉐이크 아마드 야신이 1987년에 설립한 하마스와의 대결과 협력의 산물입니다. 파타가 1969년 PLO를 장악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 독립 투쟁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정치 집단으로 부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주요한 민주화 과정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아랍 이웃 국가들이 PLO를 국가로 승인하기 시작했죠. 1976년 이스라엘의 주도로 웨스트뱅크에서 실시된 팔레스타인 지방선거에서 이스라엘의 의도나 프로파간다에도 불구하고 신 PLO 인사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망명상태에 있던 피에로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오히려 강화해주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주화의 중요한 승리였죠. 팔레스타인 민주화 투쟁의 또 다른 승리이자 가장 극적인 상황은 1980년대, 90년대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인티파다 운동이었습니다. 무장 운동이었죠. 팔레스타인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침략과 영토 점령,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가혹한 압박에 무장의 민주화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티파다가 팔레스타인 사회에 던져주었던 변화의 꽃은 여성들의 민주의식 고조와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여성들이 시위의 주력으로 길거리로 뛰쳐나왔고 남성 중심의 정치 체제에 도전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인티파다의 무저항 민주화 투쟁의 인권 외침은 세상을 움직였고 이는 PLO와 이스라엘의 직접 협상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동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인티파다의 민주화 함성이 결국 1993년 스웨덴 오슬로에서 평화 협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팔레스타인 민주화 항쟁의 꽃인 인티파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당국의 억압과 압제는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노동력의 약 40%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일 단순 노동력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더 필요한데 유대인 정착 계획의 확산으로 경작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유대인 거주지는 늘어났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글맞는 일자리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당시 대학 졸업생의 약 8분의 1, 8명 중에 한 명만이 자기 학위에 걸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난과 실업에 내몰린 젊은이들은 난민 캠프를 뛰쳐나왔고 대학을 졸업해도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좌절한 젊은이들은 점점 분노의 돌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 12월 4일 가자지구에 있는 미르자이트 대학교 학생 두 명이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당연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그때 이스라엘의 강경 진압으로 약 250명의 학생들이 손발이 묶인 채 감금당하고 고문과 폭력에 고통당하는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강압적인 진압과 인권유린이 일상화되자 축적된 분노는 집단으로 표출되었습니다. 1987년 12월 9일 자발라 난민 캠프에서 이스라엘 트럭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민간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깔아뭉개서 그 속에 타고 있던 4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깔려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자지구의 웨스트뱅크 또 가자지구 할것 없이 팔레스타인 점령지 전역에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마음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인티파다의 시작이죠. 그 시위대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맨주먹으로 돌멩이를 이스라엘 탱크를 향해서 던지고 새총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맞으면서 물러날 수 없는 피의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동맹 휴업을 하고 이스라엘 상품 불매 운동을 하고 납세 거부나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팔레스타인 자동차 운전 안 하기 등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미정류의 사태에 당황한 이스라엘 군 당국은 무려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8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잔혹한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이 13개월 동안의 강경 진압에 모두 311명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중 53명은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6년간 약 1162명에서 1204명에 달하는 조사기관마다 통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인티파다는 1967년 이스라엘의 강제 점령 이후 20년 만에 가장 조직적이고 거대한 민중들의 함성이었고 생존과 민주화를 향한 가장 강력한 저항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들을 단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의 고통과 억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적 압박에 휘말린 이스라엘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인과의 평화협정을 논의하면서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슬로 평화협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당초의 이행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인티파다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또 5년간 끈질기게 지속되면서 팔레스타인 민주화 항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슬로 평화협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을 딛고 함께 합의한 평화 로드맵입니다. 이것이 과연 평화를 위한 진정한 공존의 틀인가? 이 오슬로 체제 이후의 민주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슬로 평화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탄생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민주화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죠. 갈등과 대결을 딛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과의 공생, 공존, 공영의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가 창설과 자결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오랜 민권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기도 했죠. 국외로 추방된 팔레스타인 지도부 일부가 조국으로 돌아왔고 PLO가 1960년대 후반부터 꿈꿔왔던 국가 건설의 희망을 싹틔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평화협정은 팔레스타인 전체 열망을 반영한 결실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팔레스타인들의 귀환권이나 점령지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철수, 유대인 정착촌 금지,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동등한 시민권 확보 같은 근원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협정이 하마스나 다른 정치 조직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정치 분열을 재촉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팔레스타인에는 새로운 민주화 실험시대를 맞았습니다. PLO를 대신해서 훨씬 좁혀진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파타 중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를 중심으로 드디어 1996년 팔레스타인인들은 처음으로 투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999년 대선 투표는 1974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 있는 정치적 행위였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선거에서 자신들의 대통령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는 모두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PFLP, 하마스, 이슬람ic 지하드 같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좌파적 극단 세력들은 오슬로 평화협정에 순응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정치체제의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이는 파타라고 하는 한 정치 집단에게 과도하게 힘이 이제 쏠려 있어서 이 파타가 이스라엘과 서방의 협력을 등에업고 다른 반대적 정치 세력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또 다른 반민주적 행태가 고착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파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선거제도에 불만을 품고 1996년 선거에서는 결국 최대 반대 정파인 하마스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팔레스타인 민주화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후 가자 지구의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고 실질적 대한정부 역할을 하는 하마스와 웨스트뱅크의 파타와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어 갔습니다. 집권 세력으로서 파타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또 부정부패,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2006년 총선에서는 하마스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 점도 팔레스타인 정치사에서 매우 소중한 민주화 경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하마스는 사실상 지중해 연안의 가자지구에서
통치를 계속하면서 준 정부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 달에는 팔레스타인 정치 정당 사이에 합의 협정이 맺어지면서 새로운 민주화 과정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4년 6월 2일에는 모처럼 여러 정치 조직을 참여시킨 통합 거국 내각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순탄치 않지만 민주화 과정의 험난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문제는 수시로 파타와 하마스가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서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극단적 대치 상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자 지구는 거의 하마스가 통제하고 웨스트뱅크 지역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파타가 독점하면서 외부 문제나 국가 예산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18년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반대파 감시와 불법 감금, 또 SNS 탄압,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에서 오슬로 평화협정 이전에 민주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강제로 점령당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원칙과 통합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역할을 PLO가 해왔습니다. 지도자인 야세르 아라파트는 웨스트뱅크의 가자 지구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아라파트는 국가 없는 좌절의 시기에 국민 통합을 위해 36년 넘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정당의 의견과 다양한 이해 집단들을 경청하면서 합의 정치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디아스포라라는 특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민주적 방식이었고 51대 49로 나누어 먹는 방식의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다른 모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 국가 형태가 뿌리를 내리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정치체제에 투영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팔레스타인 정당, 팔레스타인 국가위원회,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팔레스타인 여성위원회, 팔레스타인 학생총연합 등 시민 사회들이 생겨났고 이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국가체제의 확립은 점령지 바깥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60%를 배제하는 아이러니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인과 내부자로 알려진 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가 된 거죠. 내부인은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었고 외부인이란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에 귀환한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슬로 평화협정은 이전의 민주적인 구도를 오히려 손상하는 부작용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 2002년 로드맵 이후 진행된 오슬로 평화협정 이행 과정은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과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지만 팔레스타인 전체의 국가적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인 팔레스타인인들의 조국 귀환 권리,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동등한 권리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오슬로 평화협정은 팔레스타인 독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끝내지도 못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웨스트뱅크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만 정치적 민주화 약속을 했고 팔레스타인 인구의 대다수와 국가 설립의 열망을 배제한 겁니다. 결국 오슬로 이후 팔레스타인 정치체제의 등장은 팔레스타인 기득권인 파타 중심의 웨스트뱅크 체제의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슬로 체제 이후 팔레스타인 정치체제는 민주적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주요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첫째, 1948년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에 대한 내부인의 지배력을 입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구의 중요한 부분, 즉 난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주류 세력에서 비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대표들은 선거구의 필요성 때문에 최근 PLO의 집행위원회에 상징적으로 임명되었지만 오슬로 평화 이행 절차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기 일쑤였습니다. 둘째, 오슬로 체제는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경제 시스템을 강화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집권층인 파타가 지배하는 조직과 인원들에게 국가의 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파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배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공공 부분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찬설과 원조경제는 팔레스타인인 전체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배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큰 신뢰를 잃었습니다. 셋째, 팔레스타인 정치체제는 이슬람 정당의 부상과 함께 좌파의 세속 정당의 쇠퇴를 촉진했습니다. 이것도 뭐 뼈아픈 손실이죠. 그들은 정부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고 이스라엘 점령하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사회적 욕구를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투표에 불참했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정치 집단들을 견제해 왔는데 좌파 민생 정당들이 힘을 잃으면서 팔레스타인의 민주화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넷째, 팔레스타인 정치 체제는 웨스트뱅크, 즉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양당체제로 변모했고 파타가 웨스트뱅크를 통치하고 가자지구를 하마스가 통치하는 양당구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정치집단은 민주적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타의 웨스트뱅크와 맞으면서 파타의 이당독재를 방치하는 또 다른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나은 팔레스타인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민주화의 꽃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열망을 반영해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웨스트뱅크의 파타 간의 순차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경험이 소중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두 종파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도 오슬로 정신과 국제법의 틀 속에서 서로 상대의 몫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협의에 이르는 대화 민주주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이나 지나친 자국 이익 극대화 전략에서 벗어나서 공생 공용하는 기존 로드맵 이행의 감시와 견제, 압박과 지원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동시에 팔레스타인 정파들도 자신들의 집단 이익이나 부족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고난 속에 허덩이는 민중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우선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정파 간 선의의 경쟁, 정책 대결, 국가 운영과 재정 지출의 투명성 제고, 여성들에 의한 배려와 사회적 기여의 확산, 아랍의 전통적인 문화이자 해결 방식인 합의와 절충을 통한 신뢰 회복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이 꼭 해결해야 될 민주화 과정이고 그래야만이 인티파드를 통해서 얻어졌던 이 민주화의 소중한 결실들이 팔레스타인 국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글로벌 민주화 투쟁과 연대하면서 밝은 미래, 가까운 시대에 독립국가를 가질 수 있는 꿈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고난의 역사와 또 민주화를 위한 열정, 어떤 인티파다가 가져다 주었던 민주화의 희망의 실마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